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이럴 TV 무역말서 노동조합의 노동관계추정법 알아보기 써보기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을 눌러주시고 보시는 후에 추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사마이럴 TV 무역말서 14번째 시간 노동법 제5장 노동쟁의 조정 제2절 중재회의가 53조부터 61조인데 이 중에 앞부분 보겠습니다. 14일차입니다. 매우 중요한 조인들 바로 시작합니다. 이후 재생용으로 갈설 또 물어보기 참고하시면 좋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입니다. 제2절 조정 제53조 조정의 개시 제1항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 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도서 부출을 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예, 53조 봤고요. 제54조 조정기간 제1항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신청되는 날부터 일반 사업의 경우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조정위원회 구성. 제1항 노동자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당의 노동위원회의 의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고용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회는 노동조합에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의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관계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회 명단에 제출했을 때에는 당의 임무를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4항 노동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회 불참등으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구성을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용을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3일을 조직위원회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노동위원회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직위원회로 진행한다. 예, 상황이 굉장히 기네요. 예. 제56조 조직위원회의 위원장. 제1항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을 둔다. 제2항 위원장은 고용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다만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57조 단독조정 제1항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쌍방이 신청이 있거나 관계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가름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적 행위는 당의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지명한다. 질문 18조 주장의 확인 등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위원회 기일을 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입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53조부터 58조까지 봤는데요. 여기서 한번 끊고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은 다 중요하고요. 서버심에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모두 모두 중요합니다. 노노법 잘 정리해보자고요. 늘 감사합니다. 사마이럴.